지금까지 읽은 것좀 종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초기 불교 경전보다 기독교 경전과 통합니다. 대승 경전들이 놀랍게. 자,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올 때 천사들이랑 내려온다고 했죠, 예수님이. 보살 이런 부처님들은 내려올 때 대승에서 보살 군단과 내려와요. 천사 군단과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살 군단에서 실제로 성경에 나온 천사들은 보살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그 신약에 오면 천사 그런 존재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여러 천사관이 있죠, 구약에서는. 근데 인간 아닌 특수하게 창조된 존재들로서 천사를 논하는데 신약에 오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천사들이 추수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생들 도와주러 올 인재들을 천사라고 표현해 버려요.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은 존재는 어떻게 천국에서 사나요? 천사들처럼 살아가고 천사들을 그 부활한 영생을 얻은 존재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관이 사실은 대승불교에 오면은 보살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천사들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아는 그냥 천사 막연히 날개 달려 있고 뭔가 이렇게 인간하고 다른 종족의 종족이 다른 어떤 존재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 오면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에 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 그분들이 천국에서 활동할 때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더 신약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승불교의 보살과 천사는 사실은 같다고 보시면 되죠. 제가 유마경에서 막 무리한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마경 강의는 하지. 좀 특이점이 온 유마경 강의. 특이점이 온 강의라고 보시면. 뭐 어떻습니까? 주말에 이러고 노는 거죠. 뭐 누가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얘기하고 도심 막그 도심이 기뻐하면 좋은 거고요. 제 말이 이상하면 여러분 듣다가 아, 저건 아니다 하시겠죠. 알아서. 중용 한번 보실래요? 유교까지 한번 제가 끌고 왔습니다.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 자, 제가 늘 얘기하는 희노애락이 없는 상태가 유교에서는 중심이에요. 희노애락이 표현되되 육바라밀에 맞게 표현된 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을 중심이라고 그러고 희노애락이 발동할 때 절도에 딱 맞아서 양심에 맞는 것을 조화라고 한다. 자, 중심과 조화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중심은 사실은 지금 유아경식으로 말하면 자성정토죠. 조화는요. 이거는 이제 자성정토가 중생 세계에서 펼쳐진 정토죠. 중생정토라고 할까 이런 용어는 없는데 자성정토가 중생심에서 구현된 연꽃을 피운 상태입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게 유마경의 핵심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희노애락이 없을 때는 원래 청정해요. 원래 중심 상태,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일어나서 탐진치가 창궐에 있는데, 탐진치가 창궐에 있는데,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는 양심 51%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중생정토가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중심이라는 거는 천하의 큰 뿌리요. 우주가 여기서 나왔고, 천지만물이 여기서 나왔고, 유교가 별리기도 합니다. 천지만물이 여기서 나왔고, 이 조화라는 거는 결국 천지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우리는. 여긴 우리의 뿌리요. 우리가 가기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불성에서 나왔지만, 가야 할 길은요, 불국토 건설이요. 중생 정토 건설이요. 그래서 이 중심과 조화만 이룰 수 있다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이 길러질 것이다. 여러분, 불국토를 건설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별거 아니에요. 지금 중용 보세요. 자기 희노애락을 경영하래요. 자기 마음만 잘 경영하래요. 그러면, 저로 인해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길러진대요. 제가 불국토를 건설해 버리게 됨으로써, 이 세간도 모두 정토로 화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거하는 나라에 사는 만물들까지 다 제갈 길을 걷게 된다.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중용의 뒷부분 보세요. 오직 천하의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이라야 성인입니다.
양심에 정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게 양심의 정성이죠. 자, 정성이 뭔지 아세요? 탐진치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데 악착같이 인의지에 육바람일에 양심의 꽃을 피우는데 최선의 정성을 가하는 사람이라야 능히 자신의 본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자리죠. 나를 이롭게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기의 본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몸뚱이에서 정토를 이룬 사람, 신불토, 신불토를 이룬 사람은 남의 본성도 남김없이 발휘하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아까 나온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의 땅,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의 마음의 땅을 이룬 이들은 부처가 돼서 성인이 돼서 남들도 그렇게 살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지금 유마경 핵심 내용이죠. 중용에서도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존재는 심지어 자 보세요. 나와 남 아직도 사람이에요. 사람 아닌 존재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심지어 사물의 본성 또한 남김없이 발휘하게 도와준다. 이거는 이제 보세요. 앞에는 자신의 심정토, 신불토, 신불토를 이루는 거고 남의 본성이 구현되게 도와주는 거. 남도 육바라밀을 온전히 하게 도와주는 거는 남의 신불토, 신불토를 만들어주는 거고 나아가서 세간불토, 내가 사는 세계 전체가 불국토가 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사물까지도, 즉 여기는 이제 동물이나 만물이 다 들어갑니다. 물건이건 동물이건 만물들, 식물이건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본성을 남김없이 구현하게 살 수 있게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최고 아닙니까? 유교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온 우주를 정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물의 본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면 천지의 조화와 양육을 도울 수 있다. 이게 아까 같은 얘기예요. 천지가 재기능을 하게 도와주고 제자리를 찬다는 건요. 천지가 재기능을 하게 도와주고 만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 다른 말로 천지의 조화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다. 한 인간이 자기의 마음에서 희노애락만 양심으로 경영하면 온 우주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불국토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과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유교 중용에 이 말이 나와요. 천지의 조화와 양육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인간은 작은 인간이 아니에요. 천지와 대등하게, 천지와 더불어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우주에 천지랑 대등하게 이 우주에서 중요성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된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온 우주랑 맞먹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했다고요? 자신의 희노애락 조절만 잘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육바라밀의 꽃을, 이니에이지의 꽃을 잘 피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유교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유교가 지금 단순히 그 지구 어느 나라에서 왕한테 충성하자는 가르침이 아니란 거 아시겠죠? 중용에 담겨있는 사상이. 우주를 걱정하는 사상이에요. 우주에서 어떻게 청정토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서 나온 결론이 자기의 희노애락만 탐진치가 아니라 이니지로 경영하자. 탐진치가 아니라 육바라밀로 경영하자. 이게 답니다. 제가 정토 얘기 나온 김에 기독교, 유교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본 거예요. 유교, 기독교, 불교 좀 수상하지 않나요? 내용들이? 서로 막 묘하게 맞아떨어지죠. 그 맛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다 소개해드린 건 아닌데 요 정도 기본을 잡고 보시면 묘하게 하나로 만나고 있다. 그리고 천국, 기독교의 천국, 불교의 정토, 그 유교의 이런 그런 성인의 마음 어디서 이루어져요? 다 우리 마음이에요. 성스러운 마음, 다 우리 마음의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 마음 안에서 희노애락이, 즉 욕심이 양심으로 다스려질 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른 이들까지도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계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똑같은 말들이에요. 지금 1-15, 뛰어난 가행의 땅. 뛰어난 가행이라는 건 여러분 되게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걸 말한다. 가행이라는 건 가행정진, 수행을 더 힘을 내서 수행하는 걸 말해요. 뛰어난 가행은요,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정진력을 발휘해서 더 힘차게 양심을 구현해가는 그 마음의 땅이, 그런 마음을 먹은 땅이 바로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십지보살이 됐을 때 그 십지보살이 다스리는 불국토. 아미타불, 관세음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불교에서 보면은 십지보살이죠. 화엄경식으로 보면 다 십지보살이죠. 색구경천에 거하시는 이런 부처님. 예. 그런 경지에 가게 됐을 때 그분이 경영, 그분은 이제 온 우주를 경영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아는 온 우주를 경영해요. 삼계의 왕이 돼서 온 우주를 경영해요. 그런데 이제 좀 헷갈리실 거예요. 불국토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각계의 불국토로 보자고요, 일단. 그래서 하나만 전념하시면 돼요. 이 삼계의 왕은 하나겠죠. 우리가 속한 우주에 최고 불국토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십지보살이 계시겠죠. 누군지 우리가 모르더라도 십지보살이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극락에 보내주는 이도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을 많이 거론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부처님들이 등장하는데 재밌죠. 석가모니불이 근원이면 석가모니불로만 밀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대승경전들이 석가모니불이 아미타불을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아미타경에 보면 석가모니불이 아미타 부처님을 권해버리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지금 딱 한 분으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딱 우리 우주의 부처님이 지금 누구세요? 그러면 석가모니요. 그런데 석가모니를 초기경에서는 열반에 드셨어요. 사라지셨어요. 해버리니까. 그럼 또 지금 석가모니 국토가 또 있다면서요. 아까. 있는데 서방에 있어요. 또 여기 있지도 않아요. 불경들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세계관을 정립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무슨 마블 만화 보는 것 같아요. 세계관이 너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만화를 보면 이분이 짱이요. 저 만화를 보면 또 저분이 짱이요. 통합하다 보면 꼬이죠. 꼬이면 리부팅 해버리죠. 막 만화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경전은 이게 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불교를 열심히 믿기가 힘듭니다. 이게. 믿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가서 막 소승, 대승, 막 대승 안에서도 누구 부처님, 누구한테 할 건인가 막 이게 헷갈리는데 제가 일단 아미타불 관세음으로 밀게요. 대승에서는 아미타불 관세음이 사실은 제일 미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들한테 극락을 실제 열어주는 분. 우리를 이름만 해도 극락으로 끌고 갈 분은 그분이라고 대승에서 밀기 때문에 그런 대승의 그런 강백들이 강의하실 때 보면 저도 들은 말이에요. 대승의 최고 부처님 중 최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극락 정토를 열어주셔서 그래요. 누구나 극락 갈 수 있게 열어주신 그 위대한 원력의 주인공으로는 아미타불이 거론됩니다. 그 분신으로서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을 이마에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분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를 돌아다닐 때는 관세음이 돌아다니고 어떤 극락에 계신 그 분으로서는 지금 아미타불이 관세음의 본체죠, 사실은. 그래서 본체와 작용으로 보심.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뛰어난 가행의 그 땅이 사실은 이미 청정한 불국토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십지보살이 되신 분이 다스리는 불국토에는 일체 중생, 뛰어난 가행을 닦은 일체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닦은 공덕으로.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천국 어떻게 가요? 뛰어난 가행을 닦으세요. 지금 이거예요. 천국 어떻게 가요? 마음을 순수하게 먹으세요. 지금 기독교 천국 개념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유마경 내용 아시겠죠? 자 보세요. 뛰어난 가행에 그러면 땅을 여러분도 같이 먹으시면 여러분도 같은 기운이니까 그게 인연이 돼서 어디 태어나시겠어요? 그 불국토로 가시겠죠. 그런 부처님이 다스리는 불국토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 부처님이 나처럼 수행한 사람 다 도와줄 거야 라는 원을 세우신 게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뛰어난 그 정진만 하면 그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에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높은 의욕의 땅이 바로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니까 선한 법을 두루 갖춘 중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 가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국토가 의미가 있는 게 자, 불국토는 자기만 닦은 게 아니라 남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원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불국토는. 그 부처님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생한테 중요한 거. 같은 마음만 먹고 같은 수행을 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미 그 불국토에 살아서 일원이 되겠죠.
이걸 더 확장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뛰어난 가행을 마음에서 양심 닦으려고 더 노력을 했어요. 그럼 노력한 게 이미 불국토죠. 그럼 여러분 그 불국토에 이미 살고 계신 거고, 그런 불국토를 닦아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십지보살의 통치 아래에 이미 살고 계신 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사는 분한테는 대통령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아미타불이라고 부르자고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다스리는 그 불국토에 우리도 내가 뛰어난 가행의 그런 정진만 하기만 하면 그 순간 이미 거기 백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게 되잖아요. 어떠세요? 막 이야기가 무섭게 막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아무튼 좀 이해되시죠? 여기 우리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자, 사바세계에 살면서 육바라밀만 닦으면 그 동시에 육바라밀 닦아서 최고 깨달음을 얻은 양반이 다스리는 불국토에 태어나게 된다.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난 사바세계에서 그 마음 먹기만 하면 이미 그 마음이 불국토이기 때문에 나는 그 불국토에 이미 살고 있는 게 돼요. 사바세계의 이 지구에 지금. 사바세계 중에 이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불국토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세계의 리더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그 육바라밀을 닦은 보살이겠죠. 이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의욕의 땅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의욕하지 않고 육바라밀의 성취를 의욕했을 때 높은 의욕이겠죠. 최고의 의욕을 일으킨 땅이 청정 불국토니까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줘요? 선한 법을 두루 갖춘 중생들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높은 의욕이란 게 숭고한 의욕인 거죠. 나는 육바라밀 잘할래 라고 마음먹은 게 이미 그 청정 불국토니까 누가 거기 태어납니까? 육바라밀을 실천한 사람이 거기 태어나겠죠. 그걸 선한 법을 갖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법이 뭐겠어요? 육바라밀이요. 아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육바라밀을 얘기해 줍니다. 보시를 닦는 땅이 바로 청정 불국토이다. 여러분, 남을 배려해서 사랑한다면 보시가 뭡니까? 내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이익만큼 상대방의 이익도 존중해 주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원할진데 상대방도 원하겠구나 하고 남을 배려해서 베풀어 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먹고 싶을 테니까 나눠 먹는 그 마음이 보시의 땅이죠. 거기가 이미 불국토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서 51%의 힘을 발휘하면 여러분은 찰나라도 불국토에 머무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느 불국토 결국에 머무시겠어요? 그 저 마음에서 이루어진 불국토인데 저 불국토의 리더가 누구겠어요? 최고의 깨달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닦아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양반의 불국토에 여러분은 이미 왕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미타불 이름만 외도 극락간다라고 했다면 그건 너무 쌌지만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육바라밀만 하면 그 순간 어디에 태어나신 거예요? 극락에 태어나신 거예요. 극락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름만 해도 그게 선정 아닙니까? 연불선. 이름 외면은 선정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극락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결국 크게 보면 하나예요. 이건 아주 일부, 연불선만 강조해서 문제인 거죠, 제가. 실제로는 육바라밀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면 더 완벽해지죠. 육바라밀 닦는 마음은 이미 극락이니까 육바라밀 닦는 순간 여러분 아미타불을 외는 순간 극락에 있다고 하듯이 연불 아니라 육바라밀을 닦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극락에 왕생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시면 내 대통령은 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어떠세요? 이게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뭐 생각할 거리가 좀 있죠. 아미타불. 불교분은 아미타불하고 기독교분은 예수님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냥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환인 환웅이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하느님이죠. 하느님하고 있으면 아니면 이제 한문으로 하면 예전에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천지신명 천지신명 정화수 떠놓고 비시는 순간 그분들도 천국의 왕님에 계신 거예요. 천국에. 그게 그렇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 천지신명 외면 가고 아니 못 가고 뭐 아미타불 외면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도 가고 그 하나님 이름을 정확히 빌면 가요. 천지신명이라는 게 하느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천지신명. 신명이에요. 신명 중요한 게. 천지를 주관하시는 신명. 하느님 이런 소리.
신명이 하느님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이 동영상을 계속 들어야 할 것인가? 거기 천지신명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막 이러실 수도 있고. 하다 하다 막 이제 진짜 특이점이 왔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만 더 이겨내시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겁니다. 이겨내시면 이제 천국에 사시게 돼요. 이제 뭐 알라라고 해도 막 그냥 무덤덤해지시. 알라고 뭐고 막. 난 이미 천국에 산다는 거 알고 계시고. 내 위로 저 위로 이런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육바라밀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이미 천국에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통령이 누구겠어요? 최고의 깨달음을 육바라밀 닦아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양반이 여러분 대통령일 거 아닙니까? 이게 딱 확실하지 않나요? 지금 기독교 분들이 유마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진짜 재밌는 흥미진진하는 거죠. 이게 제가 제6의 복음이라고 해서 어떤 제 학당 친구가 제6 복음이냐는 아재 개그 같이 알렸는데 웃기려고 한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마경은 제6 복음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기억 많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소개해. 에이 막 다 같이 했었는데 아무튼 제6 복음. 도마복음은 제5 복음이고 이건 제6. 하나 더 추천한다면 제7의 복음으로 화엄경 추천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국 수녀 연합회에서 150분 수녀 모시고 강의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승보살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으시면 화엄경을 보시라.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막 화엄경 막 적으시더라고요. 책은 이제 냈는데 몇 년 된 것 같은데 큰 소리 치고 화엄경 강의 들으시라고 했는데. 그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리더가 됐는가? 화엄경을 보면 나옵니다. 십지보살이 불국토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 나와요. 어느 경지를 얻어서 어떻게 3개의 왕이 됐는가?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 보시를 닦는 땅 나왔고 똑같아요, 이제 이야기가. 자, 보시를 닦는 땅이 청정 불국토니까 일체의 재물, 돈이나 물건이나 진리, 재물도 베풀고 법보시죠. 진리도 베풀고 재보시, 재물을 베푸는 보시, 진리를 베푸는 법보시를 실천하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재물과 진리를 남하고 나누기만 하면 이미 그 나라의 불국토에 태어난 거죠. 아미타불 국토에 태어난 거죠. 근데 지금 지금 유마경식에서는 아미타불은 아닌데 유마경에서 나오는 부처님은 아촉불하고 석가모니불입니다. 그러니까 아촉불의 정토 묘희국에 태어난다고 봐도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미타 신앙보다 더 오래된 신앙이에요. 아촉불 신앙이 아촉불 동방 묘희국에 태어나는 왕생 신앙이 먼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촉불 신앙은 반야경 계통부터 등장합니다. 반야경, 유마경 계통에 등장하는데 요 계통에 지금 아미타경 등장하기 전에 이미 등장한 왕생 신앙. 그런데 여기는 극락정토처럼 그 이름만 내면 쏜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육바라밀을 닦으면 쏜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미타정토가 제일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하기 싫어? 그래 이름만 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신앙은 훨씬 더 문을 연 거고 지금 유마경에 나온 그 정토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것처럼 오직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자라야 불국토에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하면 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육바라밀을 원만히 닦으면 거기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청정한 기후를 닦는 땅이 바로 보살의 청정 불국토니 열 가지 선업만 닦으면 그 나라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십선도 닦아야 되고 육바라밀도 닦아야 되고 다 닦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후대에 나온 아미타 정토랑은 좀 차별이 납니다. 근데 이게 동방 그 아미타 부처는 서방 정토죠. 이쪽은 동방 정토예요. 동방 정토는 사실은 이게 칠팔지 돼야 들어가는 식의 그 정토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도 칠팔지를 강조하지 않고 한마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찰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되게 유마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되게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게 유도하잖아요, 유마경이. 78지 되기 전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마음 먹는 순간 그대도 이미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78지 돼야 정토 간다는 사상과 이름만 내면 정토 간다는 극락 사상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78지 넘어야 제대로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그 전에도 그 불국토에 와서 살 수 있고 그 불국토에서 다양하게 또 이렇게 그 불국토를 확장해 갈 수 있다. 이런 개념. 우린 이미 불국토에 살고 있으니까. 유마경은 되게 좀 적극적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사실은 본래 불국토니까. 좀 적극적인 불국토 정토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게 더 제일 맞다고 봐요. 중간적인. 8지 이상만 간다. 이것도 너무 좀 협소하게 불국토를 정의하고 있죠. 이름만 내면 간다. 이거 너무 또 싸죠. 육바라밀은 해줘야죠. 기본적으로. 육바라밀 중에. 근데 이 부분도 그럼 포섭이 돼요. 이 부분도 그냥 이름만 내면 간다는 걸 너무 이제 극락정토는 쏘긴 했지만 사실은 이름을 외다가 선정에 들었을 때 가는 거다라고 유마경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극락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선정에 든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름만 심지어 그냥 가고 싶다고만 해도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거니까 저기는 엄청 이 스펙트럼을 치면 양극으로 보면 돼요. 극락정토, 일반적인 정토, 팔지정토 그러면 이제 딱 중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 중간 어딘가에 이 유마경의 정토관이 있는 겁니다. 그 십선 한번 보실래요? 그 청정계율이라는 게 대승에서 중시하는 청정계율은 요 세 가지입니다. 삼취정계, 삼취정계 세 가지 무리의 청정한 계율이라는 겁니다. 그 기존에 있는 소승불교에서 있던 계율 있죠?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세 가지로 묶은 거예요. 세 가지로 묶은 계율이요. 섭, 다 섭자 들어갑니다. 섭. 섭, 율, 의계. 요거 하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이것은 자리의 영역이에요. 자리. 나조우라고 하는 거예요. 섭, 선법계. 이것도 나조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이타적인 대승 계율이다 보니까 이타적인 계율이 등장해요. 섭, 중생계. 자, 섭은요. 포섭한다는 뜻입니다. 포섭하다. 포섭한다. 자, 일체의 그런 게 기존에 수많은 계율이 있잖아요. 이 계율을 세 가지로 묶어보자는 거예요. 기존 계율을 대승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승 계율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묶어버립니다. 소승의 계율 중에도 좋은 거 있잖아요. 뭡니까? 율리겐, 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일체 죄 짓지 말라는, 즉 거칠지 악하라, 악을 끊는, 이건 이제 하지 마라. 뭐 술 마시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다 섭유리계에 넣어버리고 섭선법계는요, 이게는 이제 선을 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 이건 좋으니까 해라. 그럼 육바라밀 닦아라는 거 다 선법계죠. 육바라밀, 뭐 팔정도, 37도품 다 선법 닦아라. 명상 잘해라, 뭐 지혜 개발해라 다 여기 들어가고 섭중생계, 중생을 위해서 뭔가 해라. 육바라밀에 이게 육바라밀을 나를 위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면요. 여러분 육바라밀 하는 실력을 키우는 건 선법계에 해당되고 육바라밀을 써서 남을 도와주는 건 섭중생계에 해당되죠. 사실은 육바라밀 하나만 알면 끝나요. 여러분 육바라밀을 지키다 보면은 죄를 안 짓겠죠. 그럼 섭유리계가 지켜지는 거고 육바라밀을 닦으면 온갖 좋은 선한 것들을 내가 다 갖추겠죠. 선한 능력을. 그럼 섭선법계고 그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겠죠.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면 섭중생계입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하나에 저 계율이 다 들어있어요. 육바라밀만 잘 실천하면 죄 안 짓게 되고 선을 실천하게 되고 남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글자로 하면은 지약, 수선, 이거는 뭘까요? 이타. 이게 진정한 이타예요. 이타주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앞에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이타가 나와야 됩니다. 나를 선하게 하면서 남도 도와주는 거지 내 문제는 거론 안 하고 이타, 남만 도와 그러면요. 돕다가 같이 공멸하는 수가 있어요. 네. 내 마음이 안 닦였는데 남을 돕다 보면요.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서로 이제 무너지게 될 때. 왜 도와주는데, 보세요. 도와줬어요, 남을. 남이 고맙다고 안 해요. 그럼 이게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원래 육바라밀로 무장을 이걸 닦아야 되는데, 내면을 안 닦았는데 남을 돕겠다 했을 때 도움받은 중생이 꼭 내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더 큰 한이 생깁니다. 가시는 도와주나 봐라. 이런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도와주고 살았을 사람이 적당하게 괜히 마음 냈다가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다시는 뭘. 자기가 살라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이게 좋은 의도를 어중간하게 먹었다가 더 크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육바라밀 먼저 선법을 정확히 익히지 않으면 남을 못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십선도 십악도 한번 보실래요? 잘 아시는 건데 지금 위에서 열 가지 선한 길을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불살생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그럼 반대가 뭘까요? 십악도가 나오죠. 살생이 악도죠. 십악도. 자 이것도 이쪽에다가 쓸게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업은 뭘로 짓나요? 몸으로. 그 다음 구, 말로. 그 다음에 생각, 감정의 마음으로.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를 그냥 생각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안에 감정도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감정도 풀을 수도 있어. 자, 몸, 말, 마음. 몸, 말, 생각. 몸으로 짓는 업, 지금 살생. 떴죠? 그 다음에 투도, 도둑질. 사음, 이게 간음하고 하는 거. 잘못된 이 성관계.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 사음이 일반인은요, 이제 와이프가 아닌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 분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승려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체가 안 된다 이렇게 적용되지만, 이건 이제 적용하기 나름이죠. 원래는 이제 일반 제가 신자들한테 모두 뭐, 이렇게 음란한 짓 하지 마라. 이런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아닌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 맺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 입으로 하는 짓은요. 망어. 망어가 뭡니까? 망령된 소리. 헛소리 하지 마라. 기어. 기어가 꾸미는 말이에요. 말 포장하지 마라. 사기치는 말이죠. 왜 우리가 말을 포장하겠어요? 사기치려고요. 실제보다 말을 화려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거는 사기치는 거죠. 자, 망령된 소리 하지 마라. 사기치는 소리 하지 마라. 악구 욕하지 마라. 딱 그냥 들어도 악한 거 있죠? 야이 뭔 새끼야 뭐 이러는 거는 그냥 악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사랑의 그 의도로 쓰일 땐 또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비방하려고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을 다 악구죠. 그 다음에요 양설 두 소리 하고 다니는 거. 어디 가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다니는 거 요거 안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악어입니다. 이게 십악도고 이거 앞에 안 입을 자만 붙이면 다 십선도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건 탐진치예요. 쉽죠? 탐진치. 망령된 헛소리 하고 다니는 거, 꾸미는 말, 화려하게 꾸며서 말하는 거, 욕하고 다니는 거, 두말하고 다니는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다니고 두말하고 다니는 거. 마지막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는 탐진치. 그럼 저 세 가지, 저 열 가지를 안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있는, 저 십선계죠. 십선계 안에는 꼭 이 열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몸으로 하는 업이 청정해지고, 말로 짓는 업이 청정해지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청정해져서, 삼업이 청정해지면 부처예요, 실제로. 이 십선도가 엄청난 게요, 요거를 여러분, 양심으로 지키려면 육바라밀을 엄청 잘해야 돼요. 저걸 육바라밀을 잘해서 저걸 다 지키고 나면 사실은 7지 8지 보살 이상이죠. 삼업이 청정해진다가 이게 부처의 조건입니다. 세 가지 업이 다 청정해지면 부처님. 자, 어떠세요? 이제 이게 지게바라밀 하나에서 요 정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저런 걸 지키는 마음이 이미 청정불국토예요. 그 존재가 살고 있는 그 중생의 땅이 이미 불국토니까 여러분, 난 대한민국, 지구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서울시 어디 살고 있는데 여기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육바라밀을 지키는 순간 제가 사는 곳이 불국토가 돼요. 부처가 불성이 구현된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막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 태어나가지고 본인 혼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죠. 그럼 삼업이 청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그때 예수님이 선포한 겁니다. 이미 천국은 왔다. 본인한테 온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왔어요. 자기한테는 왔어요. 이미 천국은 왔고 이 지구에서 더 앞으로 천국이 와서 온전해질 것이다. 이미 왔는데 앞으로 계속 더 와서 온전해질 것이다. 지금 유마경에서는 석가모니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그 얘기가 정확히 나와요. 이미 여기는 불국토다.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이미 이곳이 청정한 불국토로 보인다. 그런데 벌써 그 제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제자들이 바로 따집니다. 근데 부처님 계시다는데 왜 이렇게 땅이 더럽나요? 왜 이렇게 사바사바한가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청정해 보인다. 안 믿죠. 그러니까 눈을 확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마음으로 이 삼천대천세계를 한번 탁 보니까 청정장엄해요. 거기서 이 말이 나와요. 태양은 떠 있는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태양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미 불국토인데 우리 눈이 지금 감겨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 중생이 눈만 뜨면 이곳이 그대로 불국토다는 얘기를 유마경이 강조합니다. 앞으로 나올 얘기 미리 스포일러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상이 이해되세요? 이게 이런 사상이라야 사실은 예수님이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도 풀리는 거예요. 천국 이미 왔다니 뭔 소리지? 예수님. 기독교적으로 지금 정확히 못 풀어요. 천국 이미 왔다니 뭔 소리?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천국이 왔어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그럼 천국이 온 거잖아요, 지금. 나랑 마음만 통하면, 나랑 연합만 되면 너희도 다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지만. 이해되시죠? 똑같이 유마경에서 부처님한테는 이미 불국토가 이루어졌는데 벌써 부처님 모시던 제자 아난이나 이런 존재들은 지금 불국토에 못 살고 있어요. 이 땅이 더러운 예토, 똥의 나라로 보여서 여기를 떠나서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집착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한테 이곳이 이미 불국토고 너희가 만들어야 할 것도 이 불국토를 온전히 하는 거다. 이미 불국토인데 너희도 눈을 떠서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청정장엄하게 만들면 불국토가 확장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유마경을 미리 보고 오셔도 돼요. 이렇게 무섭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내용을 당시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유마경 기원 후 1세기 정도. 화엄경도 1세기 정도. 화엄경이 좀 더 빨리 나왔다고 봅니다. 신약성경이 나올 때 한참 나올 때도 그때쯤이에요. 요게 이 한쪽은 저쪽 중동 저쪽이고 이쪽은 인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튼 묘하게 만나면서 함께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놀랍지 않냐는 거죠. 신기하시죠? 재밌으시죠? 진도 조금만 더 뺄게요. 똑같거든요. 인욕을 닦는 땅. 요 인욕의 다른 표현이 감인입니다. 감당하고 인내한다. 사바세계가요. 감인세계란 뜻이에요. 즉 사바세계의 사바라는 말을 풀면요. 뜻으로 풀면 인욕이에요. 인욕. 욕, 치욕을 참아가야 하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여러분 사바세계에 태어난 이상 자꾸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공격하시고 그냥 여러분 누가 안 와도 여러분 오온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실 거예요. 무상하잖아요. 무상고 무아의 그 이 오온의 작용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바세계가 현상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석가모니 사는 세계, 석가모니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주로 불경에서 얘기하는데요. 들어가 보면 현상계가 다 사실은 사바세계예요. 다만 이 사바세계를 이 불성의 이 육바라밀의 꽃이 제대로 피면 사바세계가 불국토로 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욕의 땅이 바로 내가 여기서 그 다른 뜻이죠. 사바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욕바라밀이 제대로 닦인 그 마음 땅이 보살의 장엄 청정 국토니까 그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 얻었을 때 30 이상으로 그 몸을 장엄하게 장식하고 부드럽고 조화롭고 고요하게 인욕하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태어날 거다. 인욕바라밀을 잘 닦아서 좋은 그 이 30 이상을 꼭 육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보신이죠. 보신이 광명하게 빛나는 장엄한 영혼을 그 빚어낸 사람들이 그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30 이상을 갖춘 이 청정한 몸이라는 건요.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태어날 거다. 왜냐? 마음을 항상 부드럽고 조화롭고 고요하게 다른 중생들과 항상 그 조화를 이루도록 살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태어날 좋은 상호를 가지고 그 땅에 태어날 것이다. 정진을 닦는 땅, 열심히 육바라밀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정진의 땅이 불국토니 보세요. 용맹정진에 뛰어난 중생들이 그 땅에 태어날 것이다.
탐진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와도 육바라밀로 또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는 주인공 참나한테 모든 걸 맡겨가면서 또 돌파해내고 또 돌파해내고. 제가 말씀드렸죠. 탐진치한테 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시라고. 원래 질만하니까 진 거니까 놀리지 마시고. 아버지 비로자나불 법신불이시여 제가 이렇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비로자나불 참나 불성 주인공이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피를 내려주소서 하면서 믿고 가시면 한 번 또 맡기고 가면 돼요. 이 모든 거, 이 나의 이런 좌절감마저 모두 아버지 자리, 불성 자리에 맡깁니다 하고 다 맡기고 후련한 마음으로 또 육바람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진력 최고가 여러분 권투할 때 때리는 사람도 그럼 쫄아요. 때렸는데 넘어졌다 웃으면서 또 일어나요. 순간 다 맡기고 또 일어나요. 아버지 제가 좀 넘어졌군요. 딱 또 일어나서 씩 웃으면서 아버지 또 함께 가보 제가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또 주먹을 내지는 사람이 이게 넘어져도 이게 정진력이죠. 또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매일 무너져도 매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겨내려면 여러분은 못 일어나요. 그런데 아버지 불성 주인공 참나하고 다 맡기고 또 있으면 알딸딸해져서 또 육바람을 해야 된다는 참나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근원적인 서원이 일어나면서 의욕과 또 힘이 나요. 지혜가 나요. 거기서 육바라밀이 출동해서 또 다시 힘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고 힘이라야 이겨낼 수 있어요. 생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탐진치를 어떻게 이겨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